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주식이 왜 저평가되는지 아냐도. 어, 난 궁금한데 진짜 뭐래요? 근데 네. 딱 보여주면서 한국인들이 안 사니까. 근데 우리 보고 왜 사라는 거야? 네도 여러분, 2018년에 국내에서 증시에 투자던 투자자가 56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1,400만 명을 돌파하죠. 증권 계좌 수는 이미 국내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6,800만 ,800, 개가 활성화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고환율의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뒤 우리 국회가 풀어야 할 민생 경제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볼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두 분은 투표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아 네, 항상 막차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문 닫고. 예. 네. 문 닫고 나오겠다. 네. 교수님도 두...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구나. 근데 교수님 스타일이 오늘 바뀌셨어요. 아, 그 평소에 제가 화요일 네. 출연이잖아요. 네네. 네 화요일 아침에 제가 딴방송이 있어서 아, 거의 갔다 오느라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왔습니다. 어, 오늘 네. 1아홉 살이 되신 혜준형 네. 교수와 <laughs> 함께할게요. 아플사입니다 이러면. 네. <laughs> 저희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네. 국회든 아니면 정부든 제일 고민하는 건 아마 민생 경제에서 물가가 음.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대.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느끼시는 건 이거보다 훨씬 높을 그렇죠. 거예요. 체감 물가가 이런저런 방법 다 쓰는데 안 내려간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체감 물가를 이런저런 방법 두더지 잡기로 잡기가 힘들고요. 음. 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일 가격 많이 올라서 사과에다가 보조금 풀었더니 사과 가격은 조금 오르는 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다른 가격, 뭐 감자 가격이 튄다거나 양배추 가격이 튄다거나 배추 가격이 튄다거나 이게 품목 별로 잡기가 힘들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리 정책이라는 걸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그 효과가 잘안 나오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어, 농농축수산물 같은 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뭐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농축수산물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3%였는데 지금 한11.4%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좀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거라서 좀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도 사실 현장에서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매크로 마이크로 다 들여다보셨잖아요. 물가 이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왜 지금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데 왜 고통, 고통스럽까? 이이 어. 이,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네. 물가가 오르는데 유독 한국만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 남들도 고통스럽기는 하겠죠. 그런데 <laughs> 네. 우리나라가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야. 음.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올라도 내 임금이 올라서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살수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유독 실질 임금이 특히 근로소득 실질 근로소득 임금이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 1월에만 실질 임금이 11.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오르고 있 임금이 물가를 있거든요. 못 따라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지금 물가가 더 고통스럽고 그런 측면에서이 민심의 동요가 더큰 거죠. 음. 음, 근데요 대표님 갑자기 네. 딜레마에 빠지는 게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래서 물가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허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매크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총량 규제라든가 뭐 지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해서 임금을 계속 못 올리게 하면 그렇죠.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요, 교수님, 요즘에 보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사실 무서운 속도로 올렸잖아요. 미국 물, 미국 기준금리가 5% 중반대까지 가는 걸볼 줄이야. 근데도 물가는 영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내려오는 속도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이 이렇게 눈썹을 치켜세우는데 물가가 왜안 잡혀요? 약발이 왜안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근데 한국은 좀그 물가 측면에서 물가 높이 오른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은 좀 수요 측면이 강해요. 아.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급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 강하다는 게 결국은 잡비 견조하고 사람들의 임금이 괜찮으니까 어, 사람들이 나가. 서 쓰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사실은 실업률도 지금 별로 많이 안 튀고 있고요. 견딜 수 있다는 이제 네, 견딜 얘기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그런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엄청난 코로나 이후에 좀 생산성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가가 튀고 원자재 가격이 튀고 요것들이 튀었던 게 사라지면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점화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예, 향후에 어떻게 될지 유가는 정말 알기 어렵지만 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국내 경기만 보면 낮춰야 될 텐데. 근데 그것들을 지금 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들 물가는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오고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은행이 조금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 물가 참 고민이 되는데 물가만 고민은 아니에요. 우리 증시도 좀 들여다 보면 증시에서 한동안은 저 PBR 주가 좀잘 나간다 해서 괜찮은 것 같다가 미국이 기침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또 주춤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보통 주가가 빠진다. 이거 맞아요, 대표님? 과거에 보면 뭐 그래왔더라고요. 어, 대체적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다르다. 왜 네.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선거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고 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어,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한국이 수출이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수출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니까 어떤 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의외로 또 좋을 수 있다는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 네. 오랜만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laughs> 근데요 교수님 이게 고민되는 게 요즘에 환율이 또 연고점을 찍고 그럼 수입물가 올라갈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정정 불안 때문에 국제유가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우리 드라이빙 시즌에 기름값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 경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너스도 받고 기분 좋고 이런 휴가철 보내실 텐데. 내수는 꽝꽝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내수 사이에 간극을 좀 메우려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금리나 부분이 조금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내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뒤로 밀어지는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 쪽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SOC 예산 65% 조기 집행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많이 SOC에다가 평소보다 집행률이 상반기에 좀 많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슨 뭐냐? 하반기에는 사실 쓸 실탄이 조금 부족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는 재정 정책으로 버티고, 근데 버틴다는 게 사실은 물가가 이렇게 높은 국면에서 버틴다는 표현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버티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잡으면서 또 하반기를 버티고 이렇게 갈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조금 어그러진 부분은 상반기에 정부 재정 정책 집행이 조금 적극적으로 되면서 물가를 약간 자극한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음. 하반기에 지금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조금 미국발로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탄이 조금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하고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연내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될것 같은데 아 근데요 요즘 월가에서 그 무서운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난는 커녕 다시 올려야 될판 이런 얘기 하는 게레리서머스전 재무장관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네. 금리 8% 설에다가 요즘 무서운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위가 뭘까요? 뭐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도 좀 변화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서 예전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2% 이하인 세상이 다시 오는 것이 되게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가 변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2.5% 정도의 인플레이션에서 더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당분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분들처럼 저는 그렇게 센 얘기를 하지도 않고 네. 하지도 해도 듣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네. 하지만 조금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못 보는 걸 그분들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죠 지금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을 산다, 한국 증시를 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 점점 멀어져가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어요. 이 고환율 상황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아시아권의 주식 시장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봐요. 어, 우리가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네.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을 엄청 팔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사실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한국 주식이 싸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도 외국인이 계속 한국에 매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바로 중국에 투자하기는 좀 힘드니까. 아, 그리고 어. 눈치도 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을 어떤 그 브릿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보고 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쭉 간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거예요? 만약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매입하면 네. 하 굉장히 다른 차원의 증시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있게 외국인 수급을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잖아요. 뭐살 때는 싸기는 한데, 그렇죠. 팔아서 나갈 때는 또 계속 환율 올라가면 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네. 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저희가 뭐 탁상에서 얘기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는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우리랑 비슷하구나. 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네. 뭐 외국인 투자자도 뭐, 네. 뭐 비슷하구나. 아무리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고 해도요. 아. 제가 다 만나봤는데 별로 차이점이 음.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시점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면. 네. 사실은 부담없이 살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들한테 살 이유를 계속 줄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살 이유를 줄수 있느냐. 그렇죠. 네. 한국 주식이 좋다. 이런 어떤 신호, 네. 시그널을 줄수 있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좋은 신호. 어떻게 신호를 주면 될까요? 이거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국회가 풀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이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 한국 주식 팔러 다녔잖아요. 에너트할때 아, 그렇죠. 그래서 팔러 가면 네.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주식이 왜 저평가 되는지 아냐도. 어, 난 궁금한데 진짜 뭐래요. 근데 딱 네. 보여주면서 한국인들이 안 사니까. 근데 우리 보고 왜 사라는 거야. 니네도 안 사는데 우리 그렇죠? 보고 사라고 요렇게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고요. 가계자산이 가장 많이 있는 60대 이상은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온통 부동산 사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주식 사라고 하냐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할 말이 없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아.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들한테 네. 계속 한국 주식을 결국엔 팔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사는 음.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된다. 그런 걸 앞으로 조성할 수느냐가 있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 밸류어 프로그램 요거를 계속 이 분위기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할 텐데 음. 최근 증시 흐름을 보니까. 그러다 말다 순환매가 나타나다 말다 이런단 말이죠. 밸류업의 약효, 약발이 떨어진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ESG나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를 이제 다루시는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선 그 정부의 의지가 과연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조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분들도 한국 분이십니다. 네. 외국 분들 아니세요. 아, 그래. <laughs> 그게 중요한 니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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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지금 네.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 의지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럼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 의심의 수준은 더 높겠죠. 저는 그래서 밸류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은 장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네.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금융 당국이 이 의지를 계속 갖고 가는지 이것이 과연 선거용이 아니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사랑의 변환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아, 있고 썸이었다고 생각해서 아, 아, 썸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썸이었는지 아닌지는 입법이 되는지 요걸 통해 볼수 있을 텐데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근데 이게 소액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요런 것들을 명문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법이 가능할까요? 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근데 좀 중요한 게한국에 일어났던 특히 투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은 강제가 아니고요 인센티브여야 해요. 아 채증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햇볕 정책이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람을 자꾸 불면요 네. 옷을 더 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주식도 그렇고 어쨌든 투자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피드백으로 움직이거든요. 음.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투자자들의 인센티브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 인센티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가 집중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고소득 감세라고 뭐 네. 여러 가지 비난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더 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의 사람들이 뭐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 좀 감면을 높인다든지 어. 이런 어떤 일반인들이 아까처럼 많이 늘었잖아요. 1,400만 네. 명이 투자하고 있는데 1,400만 명에 예를 들서 100만 원씩 더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분들은요 미국 주식만 산다고요. 아. 엔비디아만 사지 한국 주식 회사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방향성이 네. 잘못됐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할때 천만 명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한국 주식이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그 인센티브를 그 배당을 해줘야 되는 쪽. 그러니까 회사에 주면. 좀더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물론 밸런스가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늘리면 쉽게 아주 단순하게만 하면 뭐법인세에 대해서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같이 균형을 맞을지만 저는 투자자가 더 중심이어야 되고 봐요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한다는 건 기업한테 가지만 인센티브는 투자자한테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자 중심의 정책이 나와줬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동안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들을 균형을 좀 맞춰주면 네.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더블유님이 허준영 교수님 머리 내리니까 대학원생 같아요. <laughs> 혹시 대개서 <댁에서> 보내신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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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시간에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참 가끔...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지금 총선 특집으로 총선 이후에 네.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증시에서 저는 사실 교수님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할 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빠졌습니다만 회사가 자사주 샀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각해라 이 규정은 빠졌잖아요. 이거 들어가면은 증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의 효과는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보통 일본의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벤치마크로 삼는데 네. 일본이랑 우리랑 아무래도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게 굉장히 다르니까요. 일본은 뭐 가장 큰 기업 지배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정부 쪽이나 일본은행 이쪽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어, 있 연계 괜찮은까요? 연, 연, 연 기금이 네.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스튜어드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거기는 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아, 혹은 규제로도 또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보면 대주주가 너무 많은 이제 구조다 보니까 네.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 되게 동의하는 게 인센티브 스킴을 잘 짜서 결국은 햇볕 정책으로 움직이는 어.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뭐그 일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앞두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쪽도 있었고 안 된다 이거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쪽도 있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투자했다가 가상자산에서 그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초과하면 여기 세금 물리자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뭐냐면 네. 세금이라는 게 공평과세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자산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도 사실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손실이 나면 감면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잘 보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데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세금을 다안 내려고 하면 누가 냅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엔비디아를 사는 게 미국에 뭐 양도소세가 많은데도 사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오르니까요. 어.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뭐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세금, 이익만 많이 난다면 충분히 세금이 있어도 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요런 의견은 어때요? 그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과세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요거 하고 과세형평성을 맞추려면 가상자산도 5천까지는 비과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기술의 문제지. 음. 어떤 뭐 방향성이나 그 뭐라고 할까요? 개념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뭐. 5천만원 하든 1억이든 하든 그건 국회에서 법 네.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받자.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하다. 2 0 2 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을 하자. 네. 교수님 어때요, 이거? 뭐 네, 저도 뭐 동일한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일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천만 원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해주세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추가로 해주세요. 아니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뭐. 재정 건전성 이슈가 있는데요. 그 한쪽에선 또 저희 세금 잘안거쳐 갖고 아, 돈이, 돈이 부족한 네.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아,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꼭 저는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세수 부족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좀 걱정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서 내는 법인세 같은 것도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그런데 법인세는 항상 전년도 어,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본격적으로 세수가 법인세 쪽에서 좋아지는 건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현물 etf 상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아주 불법이란 말이에요 요거 들여와서 우리도 선물 ETF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자, 미국 것도 거래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 찬성입니다. 큰 방향성으로 해서 저희가 도입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냐 그런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제도를 잘 정비해서 그런 자산들을 풍부하게 금융자산 풍부하게 하는 음. 건 한국에서 되게 필요하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 다른 분야는 되게 선진화된 분야가 네. 많잖아요. 글로벌하게 뭐 1, 2등하고 그렇죠. 그런데 금융업이 사실은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 채권 거래 예전에 그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한동안 야후 메신저로 거래했잖아요. 그 딜러들이 <laughs> 진짜? 숫자 잘못 그그 패트 그 거라고 해서 숫자 네. 잘못 누르면 큰일 나고. 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했거든요 네. 그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네. 한국의 금융업의 발전 또 세계화를 위해서는 또 금융상품의 확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교수님, 근데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 보여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거래 이런 것들을 두고, 아 우리는 아직 좀 이게 현행법의 근거도 없고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소극적이죠 원래 그 뭔가 새로운 특히 이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방향성이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 방향성인 거는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을 보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금값 오르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러면 중국은 생각보다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살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대요.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음. 아주 큰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거래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리 이미 다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서 부동산 얘기 우리 부동산은 어떤지도 좀 볼게요. 최근에 지표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이주 연속으로 뭐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약간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요 집값 바닥론이 또 나와요. 이광수 대표님, 지금 어떻게 그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산,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내리는 구간도 없고요, 계속 오르는 구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로 하락하는 구간에 일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변화 일시적으로 변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서울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니까 3월에 거래된 제가 1,353건을 전수 조사해봤는데요. 야 전수 조사 네. 네. 그랬더니 하락이 50%예요. 하락이 반. 네. 그리고 상승이 45%고 5%가 보합이었 아. 그러니까 물론 변화 과정에서 보면 하락의 하락하는 비중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이 지금 보시는 이 지수는요 결국에는 호가 기준이에요. 거래가 잘안 되면 빈번하지 않으면.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가 매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무슨 얘기냐면 집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음. 애코님 보세요. 내가 집 갖고 있는데 내놓으면서 아, 최근에 10억 거래됐으니까 9억 5천에 팔아 주세요 이러합니까? 아니죠. 일단 좀 높여서 불러 보세 그렇죠. 보죠. 일단 10억 5천이나 네. 11억에 부르죠. 네. 지금 일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오르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지수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것 지금 이런 지표만 보고 이제 앞으로 바닥 짚고 수세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집값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전망하고 있기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더 떨어진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만 보고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같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로 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하돼서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중간에 수요가 늘어난 과정이 생략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수요가 증가하지만 집값 오를 수 없다는 거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에서 구입 물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중간 소득의 계층이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수 있는 아파트의 양. 그게 10년 전에 는3 3, 3 100, 100채체 중에서 30개가 30체가 넘었는데요. 지금 6채입니다 아, 지금 6개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주식하고 부동산이 가장 다른 점은 주식은 유효 수요가 풍부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삼성전자 주식 살수 그렇죠. 있다고요. 하나용살 모으죠. 네. 근데 집값은요. 오르면요. 사지 못해요. 사고 싶어. 살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렇죠. 즉 금리가 인하 되건 그렇지 않건 지금 시장의 수요를 살려낼 길이 없다.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어. 입장도 짧게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저는 올해는 네. 약간 굉장히 경미한 정도로 빠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게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약간 빠지는 구간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걸좀 바꿔 얘기하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이미 PIR이 너무 높아서 음. 사실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올해 시장 전망 약보합이다. 그리고 하반기 좀더 하락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 시간이 아쉽네요. 두분 다음에 다시 한번 오셔야겠어요. 아이 조합 좋은데요. 저는 이 조합 찬성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광수내복덕방 이광수 대표,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